gosh.見ております。まあ、いずれにしても国民の信を初めて問うた結果がこれですので、まあ、少なくとも国民の皆さんの判断というものに対して、もっとこうきちっと対応すべきではないかとは思っております。 In a short word, I think the Japanese politics is now evolving toward the two-party systems. I think a two-party, not the exact two-party system, but the basically two major powers who would have a frequent change. That's the big departure from old Japanese politics since 1955. だから必然的に流れみたいなものあるような気もしたね。特に年金問題が折り足というか折り欲というかぐぐぐっと高まったところなんか、運命のいたずらというかすごいじゃないですか。ね。でもこれで民主党がずっと続く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また話は別で、やっぱり本当の改革とかそういうのはまた話は別じゃないかな。 자민당이 그 일본 그 국민이라든가 일본 그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한 데 대한 그 응당한 귀결이라고 생각돼요. 그 이유 무엇인가라고? 예? 그건 일본 인민들이 자체로 자민당을 심판했으니까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는 일본 국민들이 심판한 거지 뭐 이유가 딴 게 있나요?